맛있어 오빠? 죄송해요. 생초 먹고. 내가 해준 거는 이거 적이 아닌 것 같아. 언니 요리하세요? 네. 우리 사귀기 전에 약간 호감만 갖고 있을 때 내가 미역국 끓여줬잖아. 오빠가 저기 SNS에다가 아 밥도 못 먹고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우렁각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린 거야. 곡 작업 때문에 오빠 작업실 갈 일이 있었거든. 그때 미역국 끓인 걸 갖고 간 거야. 이렇게 있었대. 응, 그래갖고 오빠 이거 미역국 끓여왔으니까 식사하실 거 없으면 드세요 이러고 냉장고에 넣어놨다? 그리고 나서 나 집에 왔는데 SNS에다가 미역국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참을 물끄러미 들여다 아, 진짜 대박이다. 아, 너무 더운데. 그럼 갑자기 막 더워. 그래도 2월이잖아. 왜? 근데 우리 집 방바닥을 막 걸레로, 개털 많다. 걸레를 막 하고 설거지를 막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. 와. 진짜 내가, 진짜 사랑했나 보다.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걔가 설거지하고 걸레질하는 걸 마지막으로 본 거야. 아무래도 해줘야 될 것 같긴 할 것 같아. 괜찮지? 그러니까 나 없어도 괜찮지? 안 돼, 너 없으면 오빠 혼자 준비 잘할 수 있잖아. 그거 어떻게 내 혼자 준비를 해. 파이팅! 파이팅! 준비 잘해. 그러는 거야 지금. 너 혼자 어떻게 하라고. 아니면 결혼은 내년으로 미룰까? 어때? 좋은 생각이다. 그치? 카이카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야? 사랑해요. 니네들은 다 싫었어? 네. 네. 남자 같았어. 싫진 않아. 스피카가 자리 별자리 중에 가장 빛나는 1등상 별의 이름이 그 보리이삭 그 딱 그 반짝이는 그 아이 이름이 스피카래요. 나 천여자리인데. 운명이에요. 운명이에요. 내가 뭐 해줄까? 지금 싸우세요. 내가 하면 망해. 내가 못 싸먹어야 된다. 언니가 좀 도와줄게. 지금 저희한테 언니가 진짜 필요하다니까요? 네, 진짜 필요한 사람 여기 또 있는데. 그럼 니네 싸워. 싸우자. 싸우세요. 봐봐. 아까 천여자리에서 뭐 해주신 거 맞아? 맞다. 여기 지금 다 남아있어요. 니는 내가 봤을 때 뭔가 기운을 좀 받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좀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. 기운 좀 한번 갖고 와라. 성기산 바로 옆이니까 한번. 산이라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무슨 말씀이시죠, 언니? 성기산 바로 옆이니까 한번. 구두 신고 왔는데? 누구야?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야? 가야죠. 아니요, 가야죠. 가야 돼. 쉣! 막막했죠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빨리빨리 움직이라고. 어?